네, 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농원입니다. 이거 매번 하면서 좀 어색하고 좀 부끄러운데요.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전 이 트렌드로 가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블루매트, 여기 앞에 보이시는 네, 블루매트인데요. 이게 한 3년 정도 자란 곳입니다. 이 블루매트 그 농질이 이렇게 바닥으로 기어다니면서 흐른 성질이 있는데요. 이 가지를 잘라서 오늘은 접목을 해보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. 이 블루매트 접목과 마법산딸 접목을 준비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접수를 자를 때는 접수 크기에 맞게 한 뼘이면 한 뼘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줘도 여기서 또 애들이 또 크거든요. 여기 또 크고 여기 또 크고, 그러니까 막 잘라도 돼요. 그냥 막 잘라서 접목하시면 됩니다. 한목도 해도 되고요. 접목이나 삽목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1년생 가지에서 그 해에 나왔던 그 가지에서 접수나 삽수를 채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지를 뼈피를 제거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뿌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접목했을 때 활착하는 그런 성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저 옆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측백에 보이다시피 측백나무 있는 하우스동으로 이동을 했는데요. 지금 이 측백나무에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. 밑에다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제 그 기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저접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죠. 한번 고접으로 해서 얘네들이 고접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수형이 밑으로 이제 늘어지는 수형을 갖게 되면서 수형이 이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가지를 잘라주시고, 이 칼은 아까 소독을 했어요. 소독을 하고 제가 닦아낸 겁니다.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. 보이시죠? 안쪽에서 한 3cm, 바깥쪽에서 잠깐만요. 이런 소소만 하면 안 되겠네. 앉아서 무릎하게 대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접수를 안쪽에 3cm, 뒤에 1cm 정도. 이 표피만 벗긴 겁니다. 잘 보시면 이 외피와 내피 사이에 얇은 막이 있어요. 이 녹색의 선 안으로 얇은 막이 있는데 이 층이 전에 말씀드렸던 부름켜 형성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형성층, 이 블루매트 형성층과 이거 보시면 여기 외피와 내피 사이에 얇은 녹색의 그 층이 있어요. 이 층 안쪽으로 보면은 하얀색 또 층이 있거든요. 이게 바로 형성층입니다. 이 형성층을 맞추는 게 접목이거든요. 접목 따로인 거 필요 없어요. 이거를 안쪽으로 해서 안쪽 아까 길게 잘라냈던
그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놓고 이 형성층을 바깥쪽으로 맞추든 안쪽으로 맞추든 그게 맞추는 그게 관건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맞춰놓으면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우선 이 테이프, 접목 테이프, 이 광분해예요.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테이프인데요. 보이시죠?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성층이 테이핑 작업을 하면서 이 틀어지면 안 돼요. 그래서 엄지로 고정을 시켜놓고 일정한 힘을 주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런 식으로 테이핑을 돌려주면서 여기 위에까지 단단히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. 끝. 쉽죠? 여기는 제가 한 보름 전에 해놨던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내가 접목할 위치에 고정을 해주게 되면 이 수영이 이 블루매트가 자라면서 자연적인 그 아래 수영이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. 하나 더 해볼게요. 하나를. 이걸로 하나. 우선, 접수를 밑에 가지를 따주고요. 아까 말씀드렸죠. 안쪽에는 3cm, 뒤에는 1cm. 할 때는 앉아서 이렇게 하세요. 여기 무릎하게 다 대고. 한번 이런 식으로 테이프는 이 위에 이렇게 물어둬요. 위에 물고 접목할 때 가가지고 접목할 때 가서 아 이 나무에다가 이 나무다 해놓을게요. 우선 접목할 위치 이거를 자를 때도요. 이 오른쪽 손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왼쪽 엄지를 밑으로 눌러주면서 왼쪽 엄지에 힘을 가해 주는 거예요. 잘못했다가 여기 잡고서 막 힘을 주다가 보면은 손가락 다 잘립니다. 저도 몇 번 잘렸어요. 하다가 이게 무슨 다음에 3cm 보시면 이 접수 크기와 이 대목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 형성층이 안쪽 바깥쪽으로 다 맞춘 겁니다. 그래서 형성층을 다시 맞춰 준 다음에 테이핑을 돌려 줄게요. 일정한 힘을 주면서 돌려 주는 겁니다. 됐어요. 마무리. 끝. 그러면 이제 마법산딸 그 접목하는데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미리 준비해둔 마법산딸입니다. 이 마법산딸을 이용해서 보시는 미산딸인데요. 미산딸 실생을 이게 한 2년 정도 큰 거예요.
굉장히 큰그 대목이라 이 마우스 한 짤에 접목을 할 것입니다. 접목을 할때이 접목 같은 경우는 쪼개기적으로 접목을 할 예정인데요. 우선 접목할 위치에 이 대목을 자르고, 자를 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. 잘못하다가 아까도 제가 이 엄지로 이 손으로 힘을 가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잘라주는 것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산딸나무에도 이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층이 있어요. 이 층을 맞추는 것인데요. 이 대목, 이 접수, 이 마법산딸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꽂을 겁니다. 꽂을 때는 접수를 꽂을 위치에 맞게 잘 보시면, 여기 보시면 여기 엷은 막 있잖아요. 이 엷은 막을 이용해서 이 대목에 그 형성층, 구름켜를 맞추는 겁니다.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접목이라는 게이 나무와 이 나무의 그 층만 맞추는 게 접목이거든요. 맞춰서 꽂을 때는 이 한쪽만 꽂으면 됩니다. 만약 이 접수와 이 대목의 그 크기가 맞다고 한다면 일정하게 찔러면 맞춰지는데, 이 접수가 작기 때문에 한쪽 면을 맞추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보이시나요?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. 근데 사실 몰라요. 저도 이게 여기 들어가서 얘네들이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그건 잘 몰라요.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맞춰진다는 거죠. 그런 다음에 테이프로 항상 테이핑 작업을 할 때는 이 형성층이 틀어지지 않게 맨손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아까 대목을 절단했던 그 절단면을 수분 증발이 없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죽어요. 얘도 마르고. 끝냈습니다. 이 결과는 이것도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지금 얘네들이 보시면 이 파란색 이렇게 물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지금 물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. 얘네들이. 잎은 지금 다 떨어졌지만, 여기는 제가 지난 가을에 한번 접목을 해봤는데, 얘는 활착이 됐어요. 봐볼게요. 보이시죠? 이 접수와 이 대목과 활착돼 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게.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눈을 터 가지고 얘가 순이 올라오거든요. 여기서. 그럼 성공한 겁니다. 이건 올 봄부터 폭풍 성장을 해요. 얘네들, 얘가 지금 막 올라오는 그 성장력을 얘가 받는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성장할 때쯤 여기 잘라버리면 안 되고, 어느 정도 얘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얘를 잘라줘야 되죠. 얘를 더 빨리 키운다고 잘라주면 얘 잘못하면 죽어요. 뭐 이태리 자기는 한땀한땀 뭐 술을 놓아서 옷을 만든다고 그러죠. 저희 나무꾼도 똑같습니다. 이렇게 한 칼, 한 나무 하나하나 잘라서 이렇게 나무를 생산하고,
더 좋은 수염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합의 자연농원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, 최선을 다하는 합의 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합의 자연농원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